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여러분, 박래비입니다. 여러분, 이 한강공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비행기를 아시나요? 저는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30대에 가까운 나이에 4,000원을 주고 플렉스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리뉴얼될 폼 비행기를 준비해줍니다. 이 부분은 에일러론이고 롤링이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고 피칭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러더는 없네요. 그리고 장기 이식을 해줄 RC 비행기를 준비해줍니다. 3채널 비행기라 이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에일러론은 이런 식으로 서브모터가 움직이면 상하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오래된 조종기도 살려야 됩니다. AA 사이즈 배터리가 6개나 들어가지만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선을 연결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해 줄 겁니다. 스로틀,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아직 잘 살아있네요. 추진은 로켓으로 하려하니 스로틀 모터는 빼어줍니다. 커넥팅 모드를 서버 모터와 분리해줍니다. 수신기를 떼어냅니다. 보시면 러더와 엘리베이터랑 연결되는 서버 모터 2개와 각 커넥터가 보이네요. 다음은 폼 비행기 개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하기 위해 이렇게 분리하면 쇠구슬이 들어있습니다. 에일러론 부분을 칼로 도려내줍니다. 날개가 두꺼워서 서버의 힘으로 잘 꺾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예 분리해 줄 겁니다. 어느 정도 간격을 띄워놓고 테이프를 붙여야 적은 힘으로도 날개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에일러론 서버모터와 커넥팅 로드를 제거해 줍니다. 가운데 저렇게 고정축이 있는데 잘 떼어내주면 됩니다. 에일러론 날개와 연결시켜줄 뼈대를 붙여줍니다. 폼 비행기에 맞는 위치에 회전축을 삽입해줄 겁니다. 윈드로 구멍을 내주고 끼워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면 상하 운동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서버 모터까지 연결시켜줍니다. 서버 모터를 날개 안에 매장시키기 위해 날개를 좀 파줬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주고 날개가 들어갈 수 있게 윈드로 도려내줍니다. 수신기까지 날개 안에 넣어주겠습니다. 수신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어주고 넣어줍니다. 다음은 꼬레 날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가차 없이 드러내주고 다시 봉합시켜줍니다. 힌지를 날개에 박아주고 커넥팅 로드와 연결시켜줍니다. 에일러론이 좌우가 반대로 움직인다면 엘리베이터는 양쪽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철사로 연결시켜주고 다시 껴줍니다. 다음은 러더 차례입니다. 다른 부위와 크기가 비슷하게 잘라줍니다. 사실 비행기 조종에서 러더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왕 만들어주는 거 날개까지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셀짜리 리튬 배터리는 머리 부분에 삽입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도려내어 배터리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배터리선이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내줍니다.
수신기에 부착될 전원선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겠습니다. 선까지 연결됐으면 수신기를 날개에 붙이고 끼워줍니다. 에일러론 회전축도 날개에 고정시켜주고 서브모터를 날개에 붙여줍니다. 서브모터 커넥터도 송신기와 연결시켜줍니다. 수신기에 달려있는 서브모터와 꼬리날개의 엘리베이터 힌지와도 연결시켜줍니다. 러더 서브모터와 수직날개의 러더 힌지와도 연결시켜줍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조종기를 켜고 페어링을 해줍니다. 본체 커넥팅 로드가 걸려 수직 방향으로 힘 전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영상을 위해 1인칭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에서는 송신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모바일로 수신장치를 달아주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위에 달아주고 로켓 엔진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설치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수평으로 밑에 달면은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모멘트가 생기면서 피칭이 생깁니다. 무게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면 XZ축으로 힘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개조한 것을 좀 바스에 불러갑니다. 바스에서 이렇게 좀 개조를 했고 잘 따라가야 돼? 아니? 갑니다. 사실 너무 빨리 나는 바람에 조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본체는 다음에 프로펠러를 달아서 살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로켓을 단 폼 비행기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